여러분의 말고사 의문을 응원합니다. 전공 공장.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박미선 씨. 네.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수박 혹시 좋아하세요? 네. 자, 수박 파티. 전달. 자, 오우요. 본인 소개를 셀프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예. 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피터한입니다. 네. 비엔나 출신이에요? 네네, 비엔나. 아~ 피터한 씨가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네. 시원한 여름 노래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 그렇군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Well, you done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reach up,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약간의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네. 고민이요?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우 참 힘들다 힘들다. 네 힘들어요. 아니 네. 올해가 데뷔 횟수가 30년. 아, 30년이요? 네, 그래서 30주년으로 기념 디너쇼를 이번에 이제 그 수익금을 이제 어려운 후배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제 남자 선배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속 터지는 거니. 왜 결혼했어요? 바보 아빠. 왜 결혼했어요? 충청도예요? 예, 충청도예요. 안녕하세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40대 주부입니다. 딱 17년 전 남편은 제게 수줍게 묻더군요. 그 혹시 여행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되시오. 우리 결혼해요. 뭐? 왜 말도 안 되는 뭔 말이야? 결혼이 이렇게 간단해? 갑자기 뭔 말이야? 정말 제가 미쳤지. 그 한마디가 이렇게 평생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네요. 바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남편 때문인데요. 어떡해요?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나 구하. 난 이래야 이거. 아이고 어떡해. 일한답시고 애 셋을 다 저 혼자 낳았고요. 아이고 외로우셨겠다. 심지어 사고로 차가 절벽에 굴러떨어져가지고 폐차까지 시킨 그날에도 남편은 기어이 일하러 갔습니다. 와, 뭔 일을 그렇게 오죽하면 아이 딸 왜 방학 때 일기를 안 써? 숙제 아니요? 아니 뭐 어디로 간 데 있어야 일기를 쓰지. 일이 1순위인 남편 때문에 가족들은 늘 뒷전입니다. 제발 좀 말려주세요. 강미선 씨는 예. 지금 이보건 씨랑 뭐가 맞아서 결혼했어요? 가치관? 좀 웃고 갈게요. 좀 웃고 갈게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선후배였기 때문에 잘 알죠. 처음부터 다 알죠. 한 번은 이제 개그맨 전체 MT를 다녀와서 막 거기서 술을 무지하게 먹고 또 봉훈이 형이 많이 취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미선이 누나랑 사귀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때. 근데 미선이 데리고 와! 우리 미선이 데리고 와! 내 미선이! 내 미선이! 내 미선이! 개그맨이 어떻게 팩트만 얘기합니까? 예. 개그맨이 하는 말들은 팩트체크 하면 안 돼. 제가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남자예요. 인정하는 남자. 뼛속까지 남자여서 결혼을 했는데 혹시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떤 스타일이랑 저는 결혼 좋겠어요? 다시 안 할 거예요. 저는 영자 씨처럼 혼자 살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안 해보니까 나는 일찍 할 거야. 몇 일찍 해서 몇 번씩 하게. 가족은 뒷전인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의 사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올라온 신순혜입니다. 네.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네. 허리가 지금 조금 아파서 미끄럼틀을 못하고 내려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뭐,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요. 아, 저희가요. 부동가에는. 아, 진짜 말투가 그런 거예요? 예, 저 원래 이래요. 원더인 게 기대로 왔어. 근데요, 기대로 안 쉬는 거요. 일요일도 안 쉬고. 아니,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저 원래 이래요. 아까 인사는 어떻게 했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연습하신 거예요. 약간 영자 씨 동생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무슨 일 하시는데, 무슨 일? 뭔 일? 우동 가게? 그 24시간 돌아가는 우동 가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2시까지 하죠. 2시까지? 2시까지. 아니, 근데 프로포즈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행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대슈 우리 결혼해요. 어머, 어머. 그래서 결혼하시고. 만난 지 얼마 만난 거예요? 만난 첫날 밤 7일고요. 그주 4주 만에 결혼했어요. 만나고 4주 만에 결혼했어요? 네네네. 만난 오, 그날에 첫날 밤을 치렀다고요? 그럼요. 첫날 밤, 그래서 첫날 밤이 있는 게. 멋있구만. 결혼도 하는데 첫날 밤 바로 그날. 아, 첫날,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첫날 밤인데? 만난 첫날이 밥을 치러야지 첫날 밤이지. 그래서 첫날 밤이요. 진짜 첫날 밤이죠. 진짜 우리 사귀기 첫날 밤이면 어디 집에 들어가야지. 어디 갔어요? 아니요. 다음 주 못하게 처음에 어떻게 그럼 만나신 거예요, 남편분하고? 친구 필요인에서 만났었어요. 갑자기 또 서울 갔으시네. 친구 필요인 서울이었다. 저 지금 막 싸워 하인 같아요. 아, 갔는데. 아, 청바지 추린 잠바에 모자 쓰고 왔더라고요. 어, 친구 결혼, 결혼식장. 결혼식장인데. 정장 안 입으시고. 네, 정장 안 입으시고. 뭐, 무슨 사람 있지? 그래서 막 이렇게 눈데 저보고 첫마디가. 아줌마, 이거 아가씨요. 그러더라고요. 어우, 제 불쾌해서 말이야, 처음에. 어우, 제 불쾌해서 말이야, 처음에. 자기도 내가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브루스 한번 땡길까요? 브루스를 치는데요. 아, 애들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살짝 들고 이렇게 닦더라고. 이마가 너무 넓어요. 넓어도 이마가 너무 넓던 약간. 근데 세상에 꿈에 나타나더라고. 한 명 지나서. 임팩트가 세셨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남자가 없었어요 또. 세상에 남자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재미지네. 좀 간경화가 심하셔서 병원에서 아이고, 올해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러면 3개월 후시면 돌아가실 것 같다. 아빠가 너 막내 시집 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아, 막내예요? 막내. 네, 제가 막내. 근데 꿈을 나타난 한 거죠. 불러둥이. 아니, 불러둥이. 그 인연이 되려니까.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빨리 결혼을 서두른 거예요? 빨리 결혼한 거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일찍 하긴 했는데 10년을 더 사시다 가셨어요. 어머, 좋으셨던 거. 너무 좋으셨던 거. 그냥 음식 자본사,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애가 셋이요. 딸만 셋인데. 아, 딸 셋. 세상에. 애 낳으러 갈 때도 일을 해요. 셋째 낳았을 때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도 한 번도 안 와보더라고요. 안 와보더라고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와보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쳐요. 애기는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치. 왜 안 왔대요? 일해야죠. 일을 뭐 하루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애들 재롱잔치, 뭐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안 가시오. 진짜. 17년 동안 여행을 진짜 거의 여행다운 여행을 못 가봤다라는 거죠? 제가 딱 두 번 갔어요. 어머, 두 번 갔는데요. 그것도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가게 공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가게 공사. 가게 공사.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고 지인들한테 막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행을 가야 돼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남편분이? 막 싸우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간다라는 거죠. 남편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대요? 진짜 남편분 모시가 정말 힘들었다고 진짜. 합니다. 남편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이해가 되긴 돼요, 아내분의 고민? 아니,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게 무슨 고민일 거냐. 그렇죠, 진짜. 뭐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근데 왜 좀 쉬면서 하시면 되지, 왜 안 쉬세요? 굳이 안 쉬는 이유가 있어요. 좀 쉬면 여유도 좀 가질 수 있고.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니까, 근데 또 손님이 일부러 찾아왔는데, 아, 근데 문 닫아 있으면 손님에 대한 또 배려도 아니니까. 아니, 근데 하루 정도 쉬는 거 누가 뭐라 알아줘? 정기휴일 이래가지고. 하루 쉬면은 또 누가 돈 줘요? 애 낳고 그럴 때는 가셨어야지. 너무 안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애기 낳았을 때요? 네. 길도 저기 병원도 멀었어요. 그리고 길도 멀고. 멀고 그래서. 멀고 그러니까 가게 네. 때문에 못 가신 가게도 거예요? 가게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실 거예요? 65세 정도. 지금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9이요. 49. 아니 근데 49. 그때 되면 쉬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몸에 배버리면 오래 못 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뭐 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네. 돈을 버는 이유가 내 네. 가족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자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일반화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저는 안 안타까운데 불러. 저는 안 안타까운데 불러. 저는 안 안타까운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나중에 정말 더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자 뭐 이런 건데 뭐 그럼 보람이라도 있죠. 아 이렇게 아동마동 살아봐도 똑같다는 거죠, 빚이. 그러니까 빚이 많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벌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욕심도 있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좀 안 된 게 몇 개 있으시죠? 분점도 냈다 안 되고, 운수업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운수업 하고. 그러니까 자판기 인데. 그러니까 복구하려고 더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수기인데, 장사도 안 돼서 좀. 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오죽하면 방학인데 숙제를 안 해요, 일기를 안 써요. 하고 내가 왜 일기를 안 쓰냐? 이랬더니 쓸게 있어야 쓰지. 어디 뭐 놀러 간 적이 있더라 뭐. 일기 거리가 없잖아요. 요식업 하면서 맨날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맨날 어떻게 그렇게 놀아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면 옛날에 텔레비전에 뭐 아빠 어디가.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그가...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네? 아, 그런 거 싫어요. 어디 놀러 가고 뭐 하고 나 싫어. 어디 어디가 우동집까지 어디? 그래, 근데 마음은 가고 싶으시죠 딸들이랑? 노는 거 저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 거야. 자영업자들이 사실 맞아요. 돈도 학부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앞으로 딱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현 씨가 딸들 한번 좀 인사 나눠볼래요? 지현이 언니하고 인사. 첫째 딸은 우리 엄마 고민이 이해가 가요? 네, 7살 때 저희가 방학 숙제로 가족 사진을 찍어오라는 게 있었는데 스키장에 가가지고 입구에 앞에서 사진을 그냥 대충 찍고 네. 스키도 안 타고 네. 바로 돌아왔어요. 사진만 찍고 사진 바로? 사진 찍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족 사진 찍기니까. 네, 가족 사진 찍기니까. 둘째 딸은 서운한 거 뭐가 있어요, 아빠한테? 친구가 아빠랑 데이트한다고 자랑하면 좀 부러웠거든요. 아유. 근데 아빠는 1학년 때부터 운동회나 하기에 안 왔으니까 좀 서운했는데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왠지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마음에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어떠세요? 자식보단 가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대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별로 그게 맞다고요? 아, 뭐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딸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 그 저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뭐 졸업식. 자기 저기니까.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졸업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6년에 한 번 있는 아니 졸업식 가서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졸업식 가서 그냥 서 있다가 그냥 그렇죠. 아, 그 서 있는 거 자체가 존재감이죠. 사진 찍어주고 축하해 주는 게 다죠. 아, 그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졸업식은 또 오전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부모님들은 뭐 시간대가 맞아갖고 가요. 아 근데 아빠가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죠, 다. 근데. 네. 엄마가 더 많이 하세요. 엄마가 더 많이 하세요. 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아빠는 준비만 해놓고 바로 집에 올라가요. 어? 밤에 이제 엄마가 그걸 다 파는 거예요. 엄마가 팔아요? 네. 아빠가요. 7시에 운동을 나가요. 그러면 11시에 들어와요. 밤? 네. 그리고 다시 집에 올라가요. 아, 아빠는 그럼 7시쯤 전에 끝나는 거네, 아빠는. 네. 그 저희 메뉴가 그렇게 초저녁부터 먹는 메뉴가 아니거든요.
저희 시간대만큼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는 시간대. 아내가 있을 때가 제일 사람이 많아요. 노동 강도가 제가 더 센 거죠. 2시에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조금 자고 7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애들 밥 챙겨줘야 되고. 누실랑 밥 챙겨줘야 되고. 애들 올 때 되면 이제 저는. 저녁 챙겨 먹이고 나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분이 제일 바쁘네. 잠 못 자겠네, 그럼. 하루에 8시간을 나눠서 자는 거죠. 이렇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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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아, 쪽쪽이 아니에요. 자는 건데. 요즘은 육아 이런 것도 남편분이 안 도와줘서. 안 도와줘요. 가사도? 안 도와줘요. 남편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훨씬 더 고생하시는데요? 7시 퇴근하면 뭐예요? 운동을 2, 3시간씩 하고. 예? 헬스. 예? 헬스? 네. 매일매일 헬스를 해요?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하시네요. 그전에는 한 9시, 10시까지 계속 같이 하다가 저도 이제 힘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 계속 서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아내분은요? 아내분도 힘든데 아내분도 근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다시다는데. 집사람이 3일 가고 안 가더라고요. 소개를 해줘야지. 잠을 그럼, 쪼개서 주무시는 분인데 어떻게 헬스를 가겠어요? 그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둘째 딸도 집에서 뭐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아까 여기서 사연 쓸 정도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 사연을 보내도 될 정도로 제가 학원이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 오면은 가게에서 7시까지 알바원이 올 때까지 가게 일을 도와줘요. 어머머. 그거 그냥 씻고 나오면 빨래가 가득 차 있어요. 5명이니까. 그러면 그게 엄마가 또 무릎도 안 좋아서 빨래도 잘 못 널어서 항상 효녀는. 제가 도와주는데 엄마가 또 허리니까 바닥을 못해서 제가 바닥을 해놓고 아빠 방 청소를 해놔요. 아빠가 깔끔한 성격이라서. 깔끔한 성격 보지는 않았는데 청소를. 에이. 지금 어머, 몇 학년이에요 지금 둘째? 6학년이요. 6학년. 너 신다릴라구나. 아빠는 항상 모임 나갈 건 다 가고요. 모임이요? 네 모임. 어떤 모임? 당구장은 언제 딱 한 번 가보는데 그때 보면 약간 가족보다는 모임을 더 소중히 아 그렇게 또 딸은 진짜 서운한가 보다. 아니 아 당구도 치고 뭐 시간이 완전 여유 있네. 할 거 다 하네. 아니 그 모임 가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아, 아내 일 시켜놓고 본인은 노는 거야 친구들이야? 그죠. 아니. 아 근데 무슨 모임이에요, 진짜? 아 모임이요? 네. 친구들 모임이 있고요. 친구 모임? 네. 초등학교 그 동창들. 동창 모임 네. 또? 그건요 중학교 그 친구들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 또. 고등학교. 고등학교. 아 대학은 안 나왔으면 회사, 하네요. 회사. 대학은 안 나왔어요. 회사 저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 모임 있고요. 운 수업할 때. 그 운 수업할 때 했던 그 친 그 형님들하고 또 하는 모임 있고요. 아, 한 달에 몇 번이나요? 한 달에 한 번은 두 번, 두 개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한번 하세요. 가족 모임은 또 시간대가 안 맞아요. 시간대가 안 맞아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아버님 우동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이 몇 시예요? 한 9시부터 12시 정도. 그때 헬스장에 계신데? 그때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님. 헬스장에, 헬스장. 제일 바쁜 거 아시면서. 차라리 아니, 제가 있으면 또 장사 그게 또 손님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뭐 얘기를 말도 안 하죠. 그게 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잡아줬어요. 아니 그럼 가게 아니면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집안 가사 일을 도와줘요. 좀 하시지. 아 집에서 가사 일 할 게 없어요. 애들이 다 하는데 뭐. 왜 애들을 시켜? 왜 애들이? 학생들이 아무도 보내야 되지 운동할 시간이. 아니 근데 아까 딸이 뭐 엄마가 무릎이 아프. 아프다고 허리 아프고 지금 미끄럼틀도 못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상태예요 지금? 진짜 마흔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안 되고 안 돼서 이쪽만 세 번 하고 이쪽만 두 번 하고 그랬었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자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요. 오직하면 병실이니 우리 여사님들이 아 가부요? 왜 신랑이 안 오는겨? 왜 내가 신랑이 하도 안 오니까 저보고 가부냐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 뭐래요? 왜 인공관절이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달았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애들도 해야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의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리야 신랑은. 딸리. 운동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지. 근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네. 서운하죠. 아니 근데 수술하는데 왜 안 갔어요? 아니 그거 아니 그래서 나중에 저기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는 했다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아니 그래서 아버님은 뭐 모임도 갖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우리 주인공은 뭐 어떤 식으로 풀어요 스트레스를? 아 저는 그때마다 이제 언니한테 전화하거나. 친언니? 네 언니한테
많이 의지를 했죠. 그래서 언니도 지금 이렇게 오늘 나오셨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언니가 있는데 참 다행이긴 한데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고 하소연을 많이 하나 봐요? 네, 속상할 적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언니 난 매일 일만 해. 어떻게 결혼 잘못했나 봐 라고 하면서 그럼 차라리 이혼하라고 막 소리 지르죠. 그럴 때 저도 많이 속상하죠. 개인적으로도 약간 좀 서운한 적도 있어요? 제부한테. 개인적으로 속상한 거는 제부 덕분에 10년 동안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일 때문에 장례식 때도 일 때문에 안 왔다고요? 야, 아, 얼굴만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만 차이도 3주니까 가족들도 속상해했었고 특히 우리 막내 엄청 속상해했었죠. 아니 이게 초가댁 식구들이 다 서운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때 자판기인데 했을 때인데요. 낮에 와서 물건 채워주고 저녁 때 가서 새벽까지 있다가 또 잠 자고서 다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오히려 내가 더 힘들죠. 왜냐면 거기 저기 초가집 왔다 갔다 계속 했으니까. 그럼 아버님.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한번 억지로라도 좀 맡기든지 그냥 맡길 잠깐. 사람이 없었어요. 자판기 우리도 가봐서 아는데 네. 눌러서 없으면은 그냥 다른 데 가요. 아, 저희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 계약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한두 개 떨어지면 또 다른 건 음료수는 먹겠지요, 당연히. 근데 올매질이 뜨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주인공이 생각할 때 그때 조금 그냥 부고라장 그냥 붙이면 되는 거요. 그럼 사람들 어느 누구 다 이해할 거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근데 신랑은 또 시부모님한테도 대리호도 하는 걸 되게 또 원하시고 제가 또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신랑은 맨날 일 때문에 못 하니까 제가 다 해드리는데 어머님이 대상포진으로 일주일을 입원해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밤장사 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낮장사 도와주고 어머님이 입이 짧으셔서 또 음식 해갖고 병원 갔다가 밥 드시고 막 병원에서 떠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요. 빨리 오라고. 왜요? 운동하려. 운동하려. 7시 됐다는 얘기지. 자기 운동을 해야 돼? 응, 자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니, 자기 뭐야. 저는 이제 병원 갔다가 얼른 갔다도 이제 교대해주는 거예요, 저녁. 아니, 그 순간에 왜 그걸 일주일인 게 일주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지금 어머니 병원 갔는데.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그때 퇴원했을 때 한 번 갔을 거예요? 퇴원할 때? 계산해야 되니까. 칠순잔치 기념으로도 여행 가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우리 애기 셋하고 시부모님하고 갔다 오라고. 자기는 일할 거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적 있었죠. 2박 3일. 근데 세상에 생각해봐요. 어느 며느리가 신랑도 없는데 2박 3일을 시부모 모시고 딸 셋 데리고 여행 가가지고. 아유. 속 터져 죽겠네 아주. 그거는 뭐 사실 여행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고행이죠, 고행. 어머님 그 입원하셨을 때는 왜 안 가셨어요? 아, 어머님이 또 저기 시간 또 안 맞았어요. 시간 또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낮에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운동 시간만 잘 맞추시고. 아니 근데 하나도 못 맞추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해도 짬을 내서 가보시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뭐 혹시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는데 뭐 아내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안 오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구만. 네.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 열심히 하니까. 저는 도대체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왜 돈을 버시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가족들 잘 살기 위해서. 그죠. 네, 가족들 네, 행복하기 네. 위해서. 네, 네.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닌데, 제가 봐서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있기 행복하거든요. 애들이고 집사람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를. 근데 그건 알죠. 좀 아직 여건이 조금 그까지 안 되니까. 근데 가족을 보는데 무릎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애들도 네. 아빠가 원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길 그 행복을 언제쯤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아, 아마 조만간에 본인께서는 이런... 65세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게 그거 시간이고 올해가 됐던 아니면 내년이 됐던 아마 조금 저기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당연히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 나쁘거나 뭐 이상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르시니까 답답한 네. 거예요. 답답하다. 아내가 원하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말 작은 행복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 내가 보기엔 남편분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고 참 이렇게 또 그쵸? 내 동생 같았으면 당신 가면 안 내줬을 것 같아. 아, 지금 너무 속상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몸이 망가졌는데 그래.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무. 알아주지 않는 거야, 네. 남편분이. 속 터져서 시원하기가 한 거야. 아, 속 터져. 아, 더워. 아, 더워, 더워. 지금 너무 죄송해요. 내가. 아니, 남편 뭐라 너무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으쌰! 다른 남자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아니, 그동안 많이 참아 오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올린, 뭐, 제일 중요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MR을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MR을 찍었는데 당장 이거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시급 응급으로 얼른 시술을 하셔야 된다. 시술을 하셨구나. 응. 근데 이제 열 번째 제가 수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고, 당도 있고 이번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수술 끝나서 나왔는데 신랑은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제가. 나 갈게, 가게. 그리고 이제 혜원이를 또 보냈더라고요. 얼굴만 보고 딱 그냥. 얼굴만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올 때까지 있었다, 이거요. 어때? 본인은 왔다 많이 안 아파, 이런 얘기 없어? 아, 아니요. 나. 미철 없어? 나 갈게. 근데 또 화가 난 게 뭐냐면 바로 전화해서 이제 가게 내려오라는 얘기요. 퇴원한 날? 예. 그러니까 이 디스크는 서 있거나 누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 맞아. 그냥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안 돼. 계속 가게 서 있으라는 얘기요.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계산만 하고 그냥 얼굴만 비춰달라는 얘기요. 퇴원하는 날 왜 가게 나와서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아까 저기 손님이 나중에 저기 하면은 주인 가게 받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봐. 하니까. 예, 예. 손님들이 아내분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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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아버님 그 사람 보고 저기 찾아볼 손님들도 많아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손님들 입장에서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지. 손님을 생각하시는 편안하게 거지. 아버지 그죠? 어떻게 따지면 또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가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처음 사과하네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하세요. 네, 저는요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여행을 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하고 놀아달라는 거죠.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그런 소소한 걸 남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노릇. 말로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정작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는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지금 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소원이 뭐예요? 밤에 자고 싶어요. 몇 시간 정도 자고 싶어? 아니 그냥 밤에 자고 싶은. 남들은 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밤에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9시, 10시에 그냥 자서 아침에 그냥 떴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지금 소원은 밤에 자고 싶어. 아내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분이 애들하고만 잘 놀아줘도 진짜 온몸이 부서져도 이럴 뿐이에요. 아, 그쵸? 딱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안 울죠? 눈물이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냐면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버티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진짜 배웠어요. 정말 여행 좋아해요? 그럼 좋아한다고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아니 지금 이런 거 뭐 이런 남편 없는 게 나아요. 나는 진짜.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아,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 바람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네, 괜찮. 네, 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뭐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쉬는 건데든지 집사람만 쉬게끔 아니면 또 소소한 거라도 이렇게. 자,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면은 네, 고민입니다.
고민 눌러주세요. 제 고민이다. 아까 딱 65세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딱 65세까지 하셨거든요. 네. 일만 했어요. 일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기로 시작했는데 우울증이 확 왔어요. 그럼. 일만 갑자기. 하면 갑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그 한 가지가 없어지는 건데 바로 우울증 걸려요. 그렇지. 그래서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고민이죠. 네. 뭐 2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천 원짜리 국수를 먹어도 가족 간에 웃고 대화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제 씨. 예. 이거는 정말 근데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들으면서도 이게 막 울컥을 하더라고요. 한숨을 계속 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약간 일중독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일을 안 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가족들 놀러 가자고 해도 방송하느라고 못 가니까. 근데 이걸 지금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나도 아니 이거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일중독 때문에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핑계대고 사실적으로 엄마가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몸이 망가질 정도로. 예. 일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 일을 핑계로. 아니 예. 그러니까 종민 씨 뭐 생각을 해봐요. 아니, 생각 잘 안 하죠. 여지껏 모자랐어. 지금 얘기하고 안 맞잖아. 이게 나만의 길을 들어야 돼. 너 결혼해서도 아내 말 안 들을 거지? 그게 진짜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고민이 우리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소나기 내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정말 너무 많이 놀랐어. 왜냐면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막 계속 하시는데 한숨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 아, 너무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유, 네. 아니, 방송 나갈 거예요 이제. 어? 방송 나갈 건데 뭐. 방송 나갈 건데. 지금 서울시만 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저기 아내한테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불러요 평소에?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 네, 여보, 제가 당신 처음 만난 때 사랑한 거 지금도 똑같이 변함 없으니까 뭐 당신 사랑하는 거 여보 사랑해. 그리고 뭐 오늘 여기 고민에 나왔는데 좀 상의 좀 해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다가 아까 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조금 약간씩 좀 흔들리고 하니까 여기 와서 좀 도움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한마디 해줘요. 애들한테도 한마디. 아빠가 잘 이렇게. 아빠. 저기요. 아빠 조금 저 니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을 테니까. 졸업식 날 꼭 가줘요. 졸업식 날 꼭 그래, 가요. 그래요. 진짜 나보다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봐요. 좋아하잖아 저게. 니들아 아빠 졸업식 때 둘째야. 간대 아빠. 아빠 졸업식 때 둘째야. 간대 아빠. 네, 이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몸을, 자기 몸을 잘 봐야 알지. 몸 잘 네.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이게 몇 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 만점이요? 200점 만점. 만점은 없어요. 예. 근데 100표가 넘으면 일단 넘어서. 예, 과반수 이상이니까. 자, 165, 175, 165, 175, 165. 어마어마하게 만나고. 딸들한테 집착을 하는 아빠의 사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주에 사는 15살 여중생이에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이고 전 막내인데요. 제가 언니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딸 고대고 언제 웃긴다. 이제 다 놀았지 그제? 내 카페 앞이다. 퍼뜩 나왔나? 어머. 오. 아빠는 늘 저희가 의대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가사가 딸 의대고 앞이다 와. 네 치마가 좀 짧네. 어머. 어? 나 치마 안 입었는데. 뒤 한번 돌아봐라. 뒤 한번 돌아봐라. 딱 가니 서 있는 앞발에 보니까 정말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 24시간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이게 다 니들 너무 사랑하니까는 내가 그런 기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라면 저희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아빠의 못 말리는 딸 사랑 좀 말려주세요. 이분 형님은 어떠세요? 따님 있으시잖아요. 아, 그 표현을 너무 못해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쑥스러워하죠. 정말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면
딸을 깨워서 유리야 용돈 줄까? 아, 그 정도? 용돈을 주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잘 자. 그리고 맞아, 맞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죠. 말을 못하는 정확하죠. 거야. 네. 네. 후배는 진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전 드라마 잠깐 같이 했었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 잠깐만요. 이럴 거면 그냥 이봉훈 씨를 부르지 그랬어요. 자, 잠깐 세 딸 중에 막내가 대표로. 자, 고민해 주신 분 나와주세요.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길래 그게 고민이 될까? 경주 사람들이 전부 다 알만큼 딸 버부인데요. 경주에서 유명할 정도로? 네. 큰데 경주. 네, 치마는 절대 못 입고요. 아, 치마를 못 입게 아예? 네. 바지는 무릎 여기 이 정도밖에 못 입고 파인 걸 입게 되면은 버리게. 파인 걸 입게 되면은 버리게. 버려요 그냥? 네. 그럼 아버지가 복장을 이런 복장 좋아하는 건가 봐. 그치? 이거 딱 이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내려. 아빠가 뒤에 자주 있어요? 네, 자주 계세요. 네, 경주의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누가 제보를 해주는 거야? 네, 손바닥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몰래 치마를 입고 간 적이 있어요. 몰래. 네. 입고 싶잖아, 딸인데. 근데 아빠가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또 전화 와서 치마 왜 입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랬겠다, 그때. 아빠, 나 치마 안 입었어. 라고 했어요. 근데 너 뒤를 봐. 이래서 제가 뒤를 봤어요. 뒤를 봤는데 아빠가 서 계셔서 너무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경주에 나가라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자, 딸바보. 우리 경주에 소문난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딸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러실 텐데 너무 간섭하시는 건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러고 미성년자잖아요. 만약에 이제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면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그런데 그때 돼봐야 알겠죠. 그때 돼봐야 알 것 같고. 장애인들을 만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불안해요? 예, 많이 불안해요. 어디 갈 때도 버스 타고 가면은 출발할 때 전화하고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전화 줘야 되고 저녁에 잘 때는 다시 아빠 나 잔다 전화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나 일어났어라고 전화해 줘야 제가 일어난 것까지 전화해야 돼요. 예. 그럼 혹시 그럴 만한 뭐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나? 어때요? 그럴 만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쌍둥이가 팔삭동이라서 1.5kg 나왔어요. 아, 이럴 때. 그래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힘들다 그랬고 또 뭐 중간중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이 약했구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딸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 물론 아까 지금 제보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번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몸에 칩 있나 봐 만원에. 얘들이 시내에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너 그 쌍둥이 어디서 놀고 있더라. 아니면은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시내에 한 번씩 차 몰고 가면은 훑어요? 야. 대충 동선은 아니까요. 놀만한 데가 뻔하니까. 그러면 그렇죠. 주위 분들한테 내 딸 보면 전화 좀 해줘라고 그러니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워낙에 딸들한테 애지중지하니까 알아서 전화해 주시는 분들. 야, 네 소중한 딸 이제 지나간다. 이렇게 그냥. 네. 저도 가끔 그런 전화 받거든요. 니네 남편 어서 술 마시고 있다. 물어보지 않아도 가끔 지인들이 전화해서 알려줘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려줘요. 굳이 찾아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고만. 네, 뭐 전화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장난이 좀 심해요. 찾아가서 놀래켜 주려고. 예, 많이 놀래켜 주려고 뒤에서 가서 하는데. 아니 놀래켜만 주고 와야지 왜 데리고 와? 잘 놀고 있는데. 아빠를 봤으면 집에 와야죠. 아빠를 봤으면 집에 와야죠. 별로 반대로 장난치러 간 게 아니고. 이거 궁금해.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때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 거기 있는 아빠나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해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만으로 18살부터는 거의 집을 다 나가거든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빨려죠. 그리고 만으로 16살 때부터 24시간 밖에 있어도 돼요. 법적으로. 아, 네. 성인이 그냥. 네, 16살 맥주도 마셔도 되고. 성인 인정해주는 거.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오스트리아 이민 한번 생각해봤었어. 엄마는 어떨까요? 아빠가 저러시면 엄마는 좀. 엄마는 저희한테 관심은 없고 인형이랑 얘기를 해요. 인형이랑 얘기를 해요. 인형이랑 고민이 한 가지 더 늘었는데. 야 인형이랑 얘기. 이거 고민이네. 아버지한테 뭔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엄마는 인형에 빠져 있는데 네, 엄마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형 뽑았어요 다? 애기 아빠가 뽑았어요. 뽑아서 갖다 준 거예요? 얘기하라고? 네, 애기 아빠가 인형을 많이 뽑아갖고 주니까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안녕 잘 잤니? 이렇게 막 영혼이 들어있는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동심이 있으신 거지. 네. 그렇죠. 아니, 어머니 그 죄송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어머니가 아끼는 토끼 인형. 네. 네, 토끼 인형이 생각하시고 해요. 어머 토끼 안녕 잘 잤어? 오늘 어땠어? 나는 기분이 좋았는데 토끼야 너는 기분 어때? 이런. 힘들겠다. 힘들겠다. 야 너 많이 힘들겠다. 인형들 있다. 귀여워요. 아버님 이래서 애들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딸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빠 네,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애기한테 고민하는 것보다는 저한테도 더 심했거든요. 네? 연애, 아, 옛날에? 연애, 연애 때? 네.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서도 엄청 심했어서 그게 예를 들어 어떻게 간섭을 해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퇴근하는 길에 또 전화가 와요. 뒤에 있다고요? 네, 뒤에 있다고. 뒤에 있다고요? 네, 뒤에 있다고. 대박이다, 진짜네. 이벤트 이벤트? 그렇죠. 뒷면이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박진영 씨의 너의 뒤에서 아닌가? 밖에 나가서 네네. 술도 한잔하고 이게 친구도 만나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셔야 되는데 안 해요. 아, 네. 완전 신혼 때는 땡맨이에요. 별명이 땡이에요. 집에 오면 땡. 예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 헬스클럽이라도 가야죠. 시간이 아무리 안 맞아도 7시에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항상 저녁을 드세요? 예. 오 마이 갓. 이거는 그러면 지금 부인이 그러면 체려 주시는 거예요? 체려 드세요? 아침은 체려 주고 저녁은 제가 오. 아, 그러면 저녁 챙겨 먹는 거죠? 예, 애들 거하고 해 줘요. 야, 멋있다. 아버지가 지금 딸이 얘기했는데 딸들을. 딸들 것까지 다 직접 챙겨 주시고. 멋있다. 이제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아빠 얘기는 내가 볼 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엄마 얘기나 좀 해보자. 엄마가 사연을 받고 인형 때문에 힘들다고. 아, 그러면 저런 남편 없어요? 저런 남편 궁금해요. 맛있어요? 음식 잘해? 잘해요. 엄청 잘해요. 잘하시는데 너 뭐 자랑하러 나왔니?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라. 우동집 아저씨 좀 만나볼게. 사장님요. 거기도 여자만 있거든요. 그러네. 여기도 애들한테서 같이 같은 거 해준 적 있어요. 우동 우동. 아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해요. 운동은 가야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안 따라줘. 자 이제 우리 다른 딸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딸. 네, 큰 딸 권유진이. 아, 동생이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진짜 심했어요. 저는 첫째니까 더 심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치. 제가 통금 시간이 6시였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시간이 조금만 넘어도 10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오셨어요. 10분에 한 번씩? 네.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없었어요, 혹시? 작년까지 있었어요, 집에. 아니, 저 CCTV가? 본다니까, 본다니까. 집에요? 네. 집에? 요즘에는 어플로 다 보잖아. 그때 한번 얘기해봐요. 거실에 한 대, 현관에 한 대 있었는데요. 그걸 아빠 밖에서도 집안을 살피셨어요. 그렇지. 살피셨는데. 솔직히 현관에 있으면 보안이라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거실에 있으면 왠지 좀 누가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뭐 안전이라는 그냥 명목 아래 사실 감시잖아요, 이게. 네, 감시. 네. 근데 그거 뭐 없앴어요, 이제? 네, 지금 고장 나 가지고 지금 고장 난 건 아니지. 들어가시고. 자, 우리 아빠를 뒤에 서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제보자분을 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제보자.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제보를 이렇게 그 상둥이 아빠가 짧은 옷 입는 걸 좀 많이 싫어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짧은 옷 입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전화를 해주고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늘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는 어떨 때 보면 혼자 혼자 이렇게 다니면 무슨 일이 있나 또 혼자 야. 있다 이렇게 전화를 이제 또 해주게 되죠. 제보 한 건당 얼마씩 받으세요? 아니 본인 같은 분이 몇 명이나 깔려 있습니까 경주에? 10명? 너무 싫다. 10명이나 있대. 스파이가 열려있어.
있어. 경주가 지역이 좀 좁아요. 좁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상동이 아빠가 이제 대인 관계가 좋다 보니까. 아니 아버지에서 10명이면 그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아버님이 궁금해더라도. 또 자주 이야기를 해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도 깔려 있으니까 형님 보세요. 여기 우리 딸들 여기 놀고 있어요. 집에 CCTV 있다고 보여주면서 우리 딸들 이렇게 놀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자주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야, 저도 지인회까지 이렇게 노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연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보자분께서는 직업이 지역 언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기자예요? 이게 제보는 제보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어요. 아빠가 니는 내 손바닥 아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삼촌이 많으니까 한 분 한 분씩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알고 또 알고 제보자까지 알려주셨네. 공개하셨네. 쌍둥이 언니.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죠, 본인도? 네. 무엇보다 유민이는 집에서 놀고 싶어 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요. 성향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둘이 같이 나갈 거면 나가고 같이 안 나갈 거면 말아라. 나가지 마라 라고 해서. 아,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럼 둘이 안 나가면 아예 못 나가요, 한 사람은? 네,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아빠가 쌍둥이는 같이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쌍둥이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같이 다녀야 되는데 유연이가 아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르는 언니들이고 그래서 저는 안 나가고 유연이는 나가겠다 하는데 아빠가 나갈 거면 같이 나가라 하셔서 못 나갔어요. 아니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럴 때? 몰래 나갔었다가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가 그 뒤로 삐지셔서 안 나갔어요. 삐지는구나 또. 네. 근데 왜 둘이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 그래. 쌍둥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법칙이 왜 그런데요? 그런 법칙이 그러면 뭐 있나요? 새 쌍둥이는 늘 셋이로 들어가야 돼. 내 쌍둥이. 어릴 때 쌍둥이 다른 집 쌍둥이들 보면은 이래 따로 생각하더라고요. 쌍둥이를. 그래 놓으니까 커가면서 자꾸 성향도 틀려지고 노는 것도 틀려지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성향이 다르죠. 인격이 다른데. 그럼.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잘 어울려가 놀아요. 아니 근데 우애를 다 줘야 되는데 계속 갈등이 생기잖아요. 쌍둥이 언니한테 한번 항상 이게 둘이 같이 하라고 해서 힘들었던 거 뭐가 있었어요? 유민이는 태권도를 하고 싶어하고 저는 유도나 검도를 하고 싶어하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쌍둥이는 같은 학원 다녀야 된다 때문에. 그때도 포기를 해서 태권도를 했죠. 그 뒤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이게 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우리 주인공 하고 싶은 애는 시키고 여기는 그만두라고 하면 되잖아요. 둘이를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둘이를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잘못해요. 이게 걱정이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곤란했던 거 있어요, 진짜로? 네. 중학교 2학년 반정할 때 저희들과 다른 반이 됐어요. 그럴 수 있죠. 다른 반이 됐는데 아빠가 다른 반 하면 안 된다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반을 바꿔서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은시다 보니까 앞번호 애들이 다 뒤로 밀어놔서 그렇지, 번호 다 이렇게 해놨는데 밀려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곤란했어요. 야, 이거 곤란하다, 이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함께 같이 있는 게 같은 반으로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좀 불편한 거? 그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점점 클수록 불편한 점. 그렇죠? 이런지. 어렸을 때는 함께 있는 게 좋았는데. 네. 같이 친한 친구 있고 많이 친한 친구도 있고. 네. 네. 우리 어머님의 생각은 어떤지. 쌍둥이는 꼭 같이 다녀야 된다는 아버님의 이 지금 솔직히. 같이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럼 남편한테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얘기 안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봤자 제가 뭐 몇 마디 하면 진짜 잘 삐지거든요. 또 삐져요? 네. 아, 자주 삐지는구나. 이성 친구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런 거는 인정하실 것 같은데. 관련이 없는 우리 쌍둥이 중 한 명이 같이 셋이 나가서 데이트를 해야 됩니까? 간다,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예. 예? 어머. 그러면은. 뭐 애인인 이런 것보다는 남사친, 남자사람 친구 그 정도니까 뭐 같이 나가서 놀아도 별 상관 없고. 아버님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아니, 우리 쌍둥이 친구들은 남자친구 한 번도 없었어요, 아빠가? 아니, 설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요. 자,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솔직히 얘기해봘. 저는 그 얼마 전에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첫 번째 남자친구요? 아니요. 첫 번째 남자친구요? 아니요. 몇 번째 남자친구? 잠깐만 아버지. 자, 첫 번째 남자친구 아니었대, 얼마 전에 헤어진 게. 몇 번째? 여섯 번째 남자친구. 아버지, 몇 명이 있어?
어때요? 남녀공학? 어때요? 이거 듣고. 충격적입니까? 희망은 아니겠죠. 그냥 잠시 만났다 헤어진 거겠죠. 잠시 만났다 헤어진 거야? 진하게 사귄 거야? 제가 SNS에서 만난 오빠라서. 아, SNS상에서 만나서? 네. SN이니까 못 만나잖아요. 아,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냥 아. SNS상의 친구였어요? 온라인 남친이요. 빌감을 했어요. 그냥 아, 그럼 사귄 게 아니에요. 네. 언니는 쌍둥이 언니는 작년에 헤어졌어요. 작년에 헤어졌어요. 얼만큼 사귀고 헤어졌어요? 아무튼 뭘 감시하시는 거예요? 몇 명? 두 명 정도 만났어요. 지금 약간 충격 받으셨나 봐요. 약간 얼굴이 흑색으로 변해.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좀에 삐지고 걷네요. 점에만 삐지세요. 너 많이 삐지지 말고. 네. 혹시 아버님이 바라는 뭐 사위상이든 남자친구 상이든 우리 MC 중에 있으세요? 그냥 착하고. 착하고. 뭐 우리 딸들한테 잘해주기 잘해주면 돼요. 딸들밖에 모르고.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김종민 씨. 그리고 아. 네. 그러니까 인상으로 봐서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 얘는 피해라. 이런 과는. 최태준? 최태준? 전 것 같은데? 피터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재밌어봐. 여긴 피터 아니고요. 최태준이에요. 보시오. 신동이요? 여기? 아니 여기. 보시오. 신동이요? 여기? 아니 여기. 왜요? 왜? 너무, 너무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래! 잘생긴 애들은 뭐 문제가 있어요. 그 진짜. 아니 잠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생겨서? 웃을 때 눈웃음 치시잖아요. 주인공이 볼 때 본인의 그래. 이상형은 골라보면? 김종민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뭐, 잠깐만. 누가 저 종민 씨는? 저기 이쪽 아니겠지? 이쪽 분이라. 어, 저요? 네. 오, 와우. 또. 그리고 잘. 최태준. 이쪽 분이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쪽 분이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뭔지 알죠? 예. 계단 같은 거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이쪽 계단. 우리 아버님은 누구예요? 이상형. 저요? 아, 저도 최태준. 최태준 씨. 어머, 너희들 겹쳐봐. 아버님 봐봐요. 이제 딸이 남자친구가, 최태준이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같이 나가요. 어, 같이 나가요. 그러면은 언니. 겹쳐. 나도 좋아하는데 왜 제가 계속 저렇게 만들까?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버님.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겠죠.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겠죠. 에이, 그래요? 가서 아이고, 양보가 어딨어요, 아버님. 말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가 약간 조금씩 그치? 어긋날 거예요. 이제 중2잖아요. 중2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사춘기가 시작되고 우리 딸들 입장에서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 집이 문이 다 개방돼 있어요. 방이. 문을 반드시 열어놔야 돼요? 문 사이에 그 코센터 같은 거. 아, 전기선이 있어서 안 잠기는구나. 안 잠겨서. 일부러 껴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네. 못 잠그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문이라도 제발 닫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문을 왜 못 닫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문을 못 닫게 했어요. 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문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문을 열어놓으니까 비밀이 없어지는 거죠. 비밀이 없다고 하나 지금 비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딸들 문은 그렇다 손치고 안방 문은 왜 문이 없다면서요? 나 이 사람 걱정할 줄 알았어요, 안방 문은. 대답해 주세요. 아니, 어머니 말씀. 어머니 알잖아요. 아니, 방문이 없다니요. 네. 이게. 방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안방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곤란하지 않으세요? 곤란한 거 많아요. 부부간에 은밀한 것도 못 하겠고요. 이 모든 게 개방돼 있으니까. 인연과의 그러니까. 대화도 다들 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부부 관계도 잘 못 해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갑자기 대화요. 아니 갑자기 너무 세게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어머님이 아까 딸 남자친구 때보다 더 흑빛이 됐어요. 아니 그렇죠. 얘기했다는 거. 딸은 곤란한 점 없어요? 이분 때문에?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저희 제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생리대를 갈잖아요. 그치 이제 생리 시작했죠. 생리대를 갈고 있으면 아빠가 들어오세요. 에? 아이고. 아이고. 들어오시면 저도 놀라고 아빠도 놀라세요. 그럼 아빠가 조용히 문 닫고 저도 조용히 문 닫아요. 아, 모르고 들어오신 거지? 이거는 네. 아무튼 그때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딸인데
아빠하고 딸인데 그냥 뭐 저도 뭐 실수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근데 방문은 안 돼요. 아 그걸 왜 고집을 계속 못 갈아입는데 5분 10분이면 되니까 그 정도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완전히 닫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소통도 중요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요 진짜로. 우리 큰딸은? 저는 이제 몇 달 뒤면 20살이고 성인이니까. 난 이제 아니, 아빠가 20살이 됐는데도 안 놔주고 똑같이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자취를 해야죠. 친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자취를 한대잖아요. 아버님이 싶어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게 이 친구들한테는 하루빨리 20살이 되고 싶은 빨리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최태준 씨 너무 주제넘네요. 본인은 이상형으로 꼽았다고 3위 된 줄 알아요 지금? 아니 너무 답답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지금 따지는 것 같잖아요. 최태준 씨. 지금 이 집안의 문제는 문이네요. 아주 화목해 보이지만 아빠는 그 문이 닫히면 순간 우리 가족 간에 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마음에 문이 생긴 거예요. 자문 원해요. 아버님이 생각하는 성인의 자율권이 뭐예요? 이제 성인답게 행동할 수 있게. 아, 몇 시까지 들어오면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냥. 9시요. 예? 와, 9시. 그건 자율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 친구들을 낳긴 낳지만 길러주셨지만 너무 가다 놓는 거지. 뭐든지 그 자식은 내가 낳지만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몸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나 우리를 좋아하는 거 아는데. 지금 얘기 다 해야 돼. 얘기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착해요, 딸들이. 아버지, 딸이 이 얘기 했다 그래서 삐지기 없기, 오케이? 약속. 안 삐질 사람 약속? 아니야. 지금 삐졌죠? 이미 삐졌어. 벌써 삐졌어. 어차피 얘기해도 삐지고 그럼, 안 해도 삐지면 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 시원하게 해버려. 우리가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애들이랑 놀 때도 있는데 뒤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좀 소리를 끼치잖아. 사랑받고 아빠가 많이 하는 건 우리도 좋은데 적당히만 해줘. 아빠 내가 사랑하는 건 알지? 아유, 바람이 지나쳐도 이렇게 문제입니다. 너무 좋아. 아빠 삐칠까봐 마지막에 전문용어로 약을 친 거죠. 알지. 우리 지현이 형 버튼. 저는 처음에 이 사연 들었을 때는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얘기할수록 다른 걱정거리가 막 나오니까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이다. 자, 정민군. 저도 사실 이제 딸을 낳으면은 저도 조금 그렇게 하겠지만 딸 봐볼 거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특히? 아니 저기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저도 그럴 것 같지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어떤 이유가 부분에? 뭘까요? 왜냐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혹시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아빠의 행복을 위한 거지. 정민 씨가 볼 때는 핑계인 거죠. 정민 씨가 볼 때는 아빠를 위해 사는 것 같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저는 고민이라고 봐요. 딸들이 결혼하고 나가면 아버지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질 것 같죠. 아버님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살입니다. 나랑 동갑이다. 친구네. 친구 아니야? 반가 반가해. 친구 딸이 날 선택했어. 이상해. 아버님 한번 씻으세요. 아버님 못 드셔, 못 드셔. 주변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아버지 피디. 마지막으로 우리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유민아, 유연아, 유진아. 공부를 잘하고 뭐 다른 거는 뭐 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 몸만 건강했으면 진이 현이 민이 사랑한다. 좋아하는데 바보 아빠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로 동률인가요? 대표 넘어갔죠? 나왔나요? 그럼 1킬러만 175. 이 사연이요 어떻게 10년을 넘게 사셨는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전 남편의 남자답고 과묵한 매력에 빠져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찌나 과묵한지 남편의 주둥이만 보면 정말 확 때려버립니다. 여보, 오늘 일 어땠어? 여보, 오늘 요리 어때? 맛있어? 그리고 거짓말 같겠지만 결혼 12년간 남편한테 이름을 불려본 적도 어머. 그 흔한 자기야, 여보라고 불려본 적이 없어요. 와. 부르지 한 번은 불러? 남편이 들어가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길래 이때만큼은 먼저 말을 걸겠지 하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10분이 지나자 뭐라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렇게 이보시오. 이보시오. 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제 남편 입 좀 뻥 뚫리게 도와주세요. 궁금한 걸 만나볼까요? 네, 고민의 증언 나와주세요. 남편이 얼마나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하는 거 잊어버린 사람 같아요. 이제 막 오마리를 배운 사람처럼 말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결혼 생활 지금 12년 차거든요. 예, 예. 12년 동안 저를 먼저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야, 먼저 말을 건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아직까지 12년 됐는데도 둘일만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12년 됐는데 네. 10년 차에부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이쁘다. 뭐 사랑해, 뭐 사랑해. 맛있다, 뭐 이런. 사랑의 소리 안 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럼 이거 결혼할 때도? 네. 근데 결혼한 거예요? 네. 아니, 이거 결혼할 때 소리는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반지만 우리 아들이 오는 바람에. 먼저. 말 없이 아이만 만든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죠. 그래도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대답은 그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똥 씹은 얼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대답.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일상적인 대화는 해야지 부부 생활이 되잖아요. 10년을 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남편이 사일이라고 사일을 쉬어요. 그러면 제가 미리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이 없으면 출근한 거고 남편이 있으면 출근을 안 한 거고 그러면 회사의 직급이 뭔지 그것도 몰랐죠. 지금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지금도 몰라요? 이번 촬영을 계기로 네. 그럼 지금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슨 옮겨가 가더라 회사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고치는 일. 고치는 일? 그게 다 뭐를 고쳐? 뭐를 고쳐? 그러니까 무슨 보일러 같은 거를 고친대요. 그래서 오빠 그럼 보일러 고치는 일에? 무슨 자세하게 설명을. 얘기를 치열하게 해주지. 정말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뭘 질문을 하나 하려면. 그럼 남편 취향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원래는 신혼이 그 맛에. 아니 그러면 외식 같은 거 하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메뉴 고를 때도 얘기 안 하면 손가락으로 그냥 찍어요? 그냥 메뉴만요. 메뉴만? 감자탕? 네네네네. 짜장면? 네. 유통탕?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하죠. 그냥 밥을 그릇을 앞에 놓겠지. 빈 아니, 먹고 싶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모자린 것 같으면 제가 주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아들하고도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는 막. 아니요, 아들도 원하는 게 대화하는 거를 원해요. 아빠랑 대화를. 아들도 말이 없나요? 아니요, 아들은 말 잘해요. 말 잘해요. 난관이 예상돼. 완하게 네. 말수가 적으시네. 야, 오늘 말 안 하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예, 마이크.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전화해서 원. 43살 한진섭입니다. 뭐라고요? 43살 뭐라고요? 한진섭입니다. 귀가 겁나 간지러운가 봐요. 네. 한진섭 씨 43살. 한진섭 씨. 아내 고민이 이해는 되십니까? 네. 이해하신다. 좀 길게 말해주면 안 되겠어요? 왜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답하니까. 아, 본인이? 아니, 본인이 말씀이 없으신 거에 대한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은 아내분한테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도 다른 분들한테도 안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도 똑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세요? 말을 하고 싶으신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활이다 보니까. 저기 말 좀 빨리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항상 한 두 박자 쉬고 대답하시는구나. 아내분은 혹시 남편분이 가장 길게 말한 걸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두 가지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어, 예. 기억이 남았죠. 한 가지는 남편이랑 차에서 둘이 있었어요. 원래는 아이랑 같이 항상 있는데 예. 아, 진상 손님이 어떻게 나왔는데 너무 힘들다. 전 당연히 대답 안 할 줄 알고 그냥 저 혼자 계속 얘기를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왔어. 왜 그랬대 그 사람. 그게 기억이 너무 남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랐겠어요, 아내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긴 대답인 거예요. 그렇지. 감동했어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뒤에 붙었으니까 그랬지. 또 한 번은 책을 제가 읽었었어요. 네. 책에 도박, 여자, 그리고 술. 이런 남편보다 말 없는 남편이 더 힘들다. 네, 더 힘들다고. 근데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반응이 나는 누가 말 안 시키면 일주일도 말 안 할 수 있어. 굉장히 길게 했다. 누가 말 안 시키면 이틀도 말 안 할 수 있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 입을. 자꾸 힘들어. 사는 것도 사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분은 그런 만남 그 살맛을 못 느끼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회전목마만 타는 것 같다. 평생 회전목마만 타는 것 같다. 잔잔하게 이렇게. 네. 굴곡이 없구나, 굴곡이. 근데 또 굴곡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회전목마를 부러워하거든요.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지루하진 않지만 아내분이 책에서 뭐 술, 도박, 여자보다 말하는 분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막상 또 술, 도박, 여자를 만나면 또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집에서 버리시고. 남자들은 버릴 수가 있잖아요. 버릴 수가 있다. 근데 저 남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그런 사람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런 이번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좀 답답한데 좀 말을 늘려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게 마음만에 그치지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워낙에 말이 워낙에 네. 아버님의 말이 없으세요? 아버님은 말은 많이 하시는데 예. 집에서는 대화 가족들하고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셔서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이렇게 농담을 해서 웃어본 적 없겠다. 없죠. 없어요. 네. 남편을 통해서 웃어본 적은 있어요? 뭐 말을 안 해더라도 그 이보쇼 했을 때. 이보쇼. 이보쇼. 아니 이 왜 이보쇼였어요? 이보쇼. 아니 뭐 사극도 아니고 이거. 아내를 이제 예? 뭐 여보라 뭐 이름 그 불러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다가. 그냥 장난식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장난식으로 하신 게 이보쇼예요? 네, 네. 아 장난한 거예요? 처음 웃었네요. 장난 못 컸네. 처음에 만났을 때 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분이? 네. 그때 어떻게 말 안 거셨어요? 말 안 걸었던 것 같아요. 말 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만난 거야? 연애할 때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보고 싶으면은 그냥 얼굴 보러 그냥 갔어요. 가는 거야. 어떻게 그냥 가는 거야? 말 없이. 여자 입장에서는 말 없이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게 있어, 무슨 이벤트 서프라이즈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게 한두 번 반복되다 평생 그러는 거지. 말 없이. 아니 무서운 거 같은데.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되고 이제 처음 뽀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남자니까 먼저 분위기를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고 나 오늘따라 눈이 예쁘다. 뭐 먼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먼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네? 먼저 안 했어요? 인터넷을 먼저. 방법이 있어. 노래도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래방도 같이 간 적이 아직 없고요. 커피숍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화는 없으니까 굳이 할 일이 없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는 자리는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 부부인데. 부부 거태 둘이 마주보고 있는 자리는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 부부인데. 부부 거태 그렇게 살아. 아니 근데 지금 중간 중간에 저 옆에 계신 분하고 살짝 살짝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저의 여동생인데 차제? 여동생이 조금 애교가 많아요. 아~ 그래서 형들한테 일부러 말을 막 좀 많이. 근데 싶어요. 이런 거지. 처제가 말하니까 말 안 할 순 없고. 먼저 말하진 않죠. 처제한테도. 당연하죠.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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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가 진짜 말이 없죠? 네. 너무 말이 없다 보니까 같이 사는 언니가 대단하기도 하고. 아까 소개 저희가 시켜드리기 전에 나 형부가 지금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몰랐던 얘기를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진짜냐고 형부한테 물어봤고 형부가 이렇게 대답해줘. 이 얘기였어요?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진짜 궁금하다. 아내분이 진짜 듣고 싶대요. 얼마나 큰 무일로를 붙여요. 왜 결혼 12년 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직업을? 남편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그건 장하다를 믿는 거고요. 예. 진공펌프라고 네? 전문 진공펌프 전문 회사인데요. 불량이 나면 AS. 네, AS죠. 분해서부터 이제 조립까지 해가지고 양품을 인도해 주는 그쪽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공펌프가 어디에 주로 쓰이나요?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칩 만들 때 이제 그거를 생산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기 상태가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완전 전문적인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시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내한테 그거를? 아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그치, 적이 없어가지고 굳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야 하는 생각이셨나 봐요. 직책은 어떻게 되세요 그 부서에서? 여러 팀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서포트팀 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 잘하시네. 왜?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거에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툰 분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평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약간 물놀이다 보고 다리 쥐가 나서 지금 위급하다. 물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혼자 들어가서 구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저기 구조 요원들이 저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한번 좀 소리를 한번 질러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요. 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시원하게. 들어보고 싶어. 위급 상황이잖아. 위급 상황이잖아. 도와주세요. 예, 도와줄게요.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답답해 죽겠어. 저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대답 안 되냐고. 그렇지, 상대적이니까. 아내분은 스트레스를 네. 뭐 매일 받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는 언제예요? 저희가 아이가 3, 4살 때쯤에 괌으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가자마자 애가 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약을 못 챙겨가서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가 초등 영어 수준밖에 안 돼서 베이비 뭐 베리 핫 막 이래가면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입을 한 번도 안 여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데? 제가 이렇게 저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영어 뭐 말도 못 들었는데 영어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외 출장을 혼자서 가서 해결할 정도는 돼요. 근데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바로 옆도 아니고 조금 떨어진데? 뒷짐지고 나무를 알아? 이렇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랬어요? 애가 아픈데 왜 뒷짐만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거군요. 아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영어를 잘한 웬만치 한다고 그랬는데 영어 못 해요. 그래도 기본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야. How old are you? 그런 건 하죠. 해봐요. 그러면 How old are you? 43 years old. 오, 잘하시네. 아니 그러면 아내도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럼 남자가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같이 움직이든가. 제가 좀 둔하잖아요. 하기 전에 먼저 하니까 그냥 저는 옆에 그냥 따라만 다닌 거죠. 아니면 혹시 남편분 이게 본인도 이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내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게 좀 편안하신 것도 있으시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사하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아들하고도 말을 많이 안 하냐고. 요즘은 뭐 그러게. 아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죠? 지금 아들이 와 있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왜 나온지는 알고 있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많이 심각했어요. 심각했어. 너도 아빠랑 대화가 잘 안 되니? 아빠가 말을 안 해? 엄청 짧게 해요. 엄마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먹을 거니? 밥 먹었니? 그 정도만? 네, 반 포기했어요. 반 포기했어요. 바로 포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들으면 왜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하잖아요. 아빠가 잘 놀아주긴 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땐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어릴 때는. 그럼 지금도 아빠가 안 놀아줘요? 야, 너 지금도 어려. 지금 어린데. 뭘 기억이 안 나. 더 깐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아빠가 말을 안 해서 서운한 적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안 해줘가지고, 네. 이게 저거 뭐야? 좀 말을 답답하게 한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예전에는 잘 놀아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때문에 안 놀아주거나 이러면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랑 막 수다를 떨고 아빠가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금 아들 얘기 들었잖아요. 아들도 답답해하고 있고 포기했대잖아요. 마음적으로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쑥스러워? 네.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우리 아드님이 이 다음에 커서 아빠처럼 될까 봐. 그렇지. 나중에 자기 와이프한테도 저렇게 할까. 왜냐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말만 없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좀 귀찮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난 너무 안타까워. 말을 안 하면 막 행동을 해도 놀아주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제 아들이랑 지금 동갑이거든요.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잘 놀아주고 대화가 잘 돼야지 애가 커서 사회성이 남들보다 이렇게 좀 더 발전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태균 씨는 너무 많이 놀아줬나 봐요. 애가 극성 맞더라. 그래도 진짜 아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좋아했겠지. 그렇죠. 그때 산후조리 할 때 친정집에서 했는데 남편 성격을 아니까 친정엄마가 이제 애를 보러 안 들어가니까 가서 애 좀 보라고 보낸 거예요. 방으로 남편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반응이 궁금해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봤대. 어떻게 하나. 근데 애는 누워있고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했구나. 아니 그 애기 쳐다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누구 닮았냐, 그냥. 이쁘네. 순발가. 아니, 그리고. 이모셔, 너 누구 아니냐. 아들이 아까 이렇게 출산 때 이렇게 애기 이렇게 봤다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진짜 기쁘긴 했어요, 마음속에. 기쁘긴 하지. 네, 기뻤어요. 그럼 기쁜데 표현을 원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근데 애랑 얘기도 안 하고 대화가 없어서 속상할 적은 없어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12살이니까 조금 있으면 사춘기가 올 텐데. 그럼요. 사춘기 때는 이제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단절될까봐 아이랑. 이해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내분이 말씀하신 거. 네, 이해됩니다. 좀 하실 생각 있어요? 아들이랑 좀 대화도 하고? 노력. 아니, 되게 착하셔. 무슨 말을. 남편분, 12년 동안 자기야 여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네. 뭐 방송 나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그러면 한번 해봐. 자기야나 여보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가슴을 먼저 답답. 아니 왜냐 본인이 쑥스러운 거예요. 네. 아니 불러보고 싶은 호칭이 있었어요? 아니 뭐 다 해보고 싶죠. 아니면 원래 부르고 싶은 건 따로 꽁냥꽁냥 우리 자기 딴 건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거 말고 뻘빵뻘빵뻘빵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자기야부터 이런 거. 자기야. 오! 자기야. 오! 세상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아니, 지금 결혼 12년이에요. 애들 있어요, 이 부부. 여보. 어머, 아내 얼굴 봐봐. 여보. 어머. 그러니까 좀 이게 실직하는 게 못 들었으니까. 여보, 우리 자기야. 이렇게 한번 사랑하는 우리 자기야. 끝엔 올려야죠. 계속 좀 자기야. 우리 아무도 없어. 여보. 여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해보세요. 여보, 사랑하는 우리 자기. 자기야. 여기 보고.
자기야 사랑해. 오! 자기야. 그래. 자기야 사랑해. 오! 자기야. 그래. 아니 뭐 그런데 12년 만이에요. 야. 어때요 지금 기분이? 고민 해결됐네. 아 처음 들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상하지. 좋죠. 너무 좋죠. 그죠? 집에 가면 못 들을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해보니까 어때요 남편 지금? 할 수 있겠죠. 한번 하니까 편하긴 하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집에서도 부르면 되잖아. 자기야 이렇게 한번 물꼬를 트면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빠 우리 앞으로 남은 생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러면 서로 대화 좀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힘들다면 그냥 대답이라도 그냥 응 이거라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확하게. 네, 아이, 너무 선하시고 좋은 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지? 고민인지 아닌지. 네. 고민이에요. 네. 어.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종희 씨. 예.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봐요. 보여주세요. 높아지는 고민. 대표는 뭐 하나요? 와, 이거는 굉장히. 어땠어요 오늘? 아, 전 되게 재밌었고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거고. 그렇죠. 네, 가족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정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전 너무 많이 배웠어요. 뭘요? 뭘 배웠어요? 그래, 하나만 배웠어요. 하나만 들어봅시다. 뭐예요? 뭐? 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특히 어떤 거? 어느 분이세요? 말을 좀 많이 해야 했고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또 아이들한테 너무 관심도 주지 말고 뭔가 아,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왜 결혼했어요가 무슨 일 찾겠습니다. 생일을 고민 고마워 주시면 될게요. 축하합니다.